안녕하세요. 연로와 제주 강사합니다. 가을이 되면 제주에서 포토존으로 인기를 끄는 곳이 있습니다. 이 바로 핑크뮬리를 만날 수 있는 곳인데요. 이 핑크뮬리는 분홍색 억새입니다. 제가 핑크뮬리를 만날 수 있는 곳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방주교회가 가장 유명하고요. 또 놀이매공원에서도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10월 31일까지 휴예리에서는 핑크뮬리 축제가 열린다고 하네요. 이번 가을에는 핑크뮬리와 함께 인생샷을 꼭 남기시기 바랍니다. 욜로와 제주 시작합니다. 오늘 제주에 어떤 소식이 있는지 알아볼게요. 제주 출입국 외국인청이 예멘 난민 481명 가운데 23명에 대해 인도적 체류 허가를 결정했습니다. 영유아를 동반한 4가족 18명과 미성년자 3명, 부상자 2명이 포함해 모두 23명입니다. 제주에서 인도적 체류 허가가 난 것은 지난 2014년 시리아 1명과 2016년 예멘인 1명에 이어 세 번째인데요. 하지만 이번에도 난민협약과 난민법상 5대 박해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난민 지위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인도적 체류 허가자는 난민과 달리 국내로 본국의 가족을 초청할 수 없고 생계비나 사회보장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1년간 국내에서 자유롭게 머무르게 되며 예멘 상황에 따라 1년씩 계속해서 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난민 23명 중 22명은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겠다는 의향을 밝혔습니다. 출입국 외국인청은 이들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졌고 앞으로 시민단체와 함께 모니터링을 진행해 국민 불안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출입국 외국인청은 다음 달 말까지 남은 458명의 예멘 난민 신청자를 심사할 예정입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개발돼 운영 지역을 확대하고 있는 서귀포시의 재활용 도움센터 설치 운영 사례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서귀포시가 운영하는 재활용 도움센터에서는 빈병 수거 보상제와 폐식용유 무상 배출 장소 등 네 가지 특수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고 있고 지역 거점형 배출 장소로 쓰레기가 자원순환되는 모습을 직접 확인할 수 있어 전국 지자체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올해 8차례에 걸쳐 전국 행정관계자 240여 명이 직접 찾아와 재활용 도움센터 설치 운영 노하우를 얻어갔습니다. 제주시 인구가 곧 5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자치도가 발표한 인구 현황에 따르면 제주시 지역 인구는 49만 9,673명으로 50만 명까지 327명이 남았습니다. 서귀포시의 경우 18만 9,85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현재 인구 증가 속도라면 이달로 제주시 인구는 50만 명, 서귀포시는 19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오늘 제주를 알아봤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서아입니다. 오늘은 제가 또 오랜만에 오름에 나왔습니다. 애월읍에는 오름이 좀 낮은 오름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수산봉을 오를 계획입니다. 이 수산봉에는 입구가 많은데요. 여기 대원정사라고 적혀 있어요. 이쪽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보이시나요? 오름 위로 비행기가 지나가는 모습을. 그리고 이쪽에 한켠에는 이렇게 절이 대원정사가 있는데요. 대원정사 너머로 오름이 보입니다. 열차하시는 분이 귤을 줬어요. 풋귤! 나중에 목마르면 이거 먹어야지. 오랜만에 오름에 왔더니 지치네요. 136m라고 들었거든요. 금방 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곳에도 어김없이 이렇게 올레길 코스 표시가 있는데요. 여기는 16코스래요. 지금 굉장히 당황스러운 게 정상에 온 것 같은데요. 정상이 정상 같지가 않아요. 굉장히 낮고 먼저 이렇게 쉴 수 있는 정자가 있고요. 이 정자 옆엔 간단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근데 여기 오름은 정상에 이렇게 연못이 있네요. 좀 관리가 안 된 느낌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오름 안에 이렇게 연못이 있다는 게 되게 신기해요. 네, 지금 내려가는 길은 계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수월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수산봉을 내려오고 제가 정말 보여드리고 싶었던 곳을 드디어 왔습니다. 이제 바로 보여드릴게요. 짜잔!
이게 바로 수산 저수지입니다. 와, 저기 뒤에 한라산과 이 저수지의 조화. 이렇게 야자수랑 같이 있으니까 정말 외국에 온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을을 대표하는 이 곰솔나무. 이게 200년이 되었대요. 진짜 엄청 커요. 아, 저는 이런 모습을 일본 영화에서만 봤었는데, 우리 동네에도 이런 곳이 있다라는 걸 이제야 알다니. 이렇게 마을 곳곳에서 이렇게 시를 적어 놓은 비석들이 있어서요. 뭔가 문화의 거리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혼자 좀 여유를 가지고 걷기 좋은 장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렇게 수산리에서 수산봉과 수산 저수지, 그리고 곰솔나무까지 정말 볼거리가 가득한 마을을 구경했는데요. 아시겠지만 제주도에는 이외에도 정말 가볼 곳, 볼 곳이 정말 많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나우제주 플러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평화의 섬 제주에 빛의 바람이 붑니다. 제주 라이트 아트 페스타는 빛을 매개로 한 조형 예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축제입니다. 제주 라프에서 세계 조명 예술의 거장들의 작품을 만나보세요. 야간 개장은 오후 5시부터 12시까지 열립니다. 제주 도립미술관에서 강광 작가의 예술 세계를 조명하는 강광 나는 고향으로 간다 초대전이 열립니다. 이번 전시는 제주 삶 속에서 화가 강광이 추구한 시대 정신을 작품을 통해 기억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제주시가 기획한 창작 뮤지컬 만덕이 10월 6일부터 4일간 제주 아트센터에서 공연합니다. 조선시대 제주 양인의 딸로 태어나 최고의 거상으로 오른 김만덕의 일대기를 통해 주체적인 삶의 태도와 나눔의 정신을 이야기합니다. 네, 요 며칠 하늘 표정의 변화는 정말 적응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주말에는 청명한 가을 하늘을 보였다면 오늘은 잔뜩 찌푸린 표정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제주는 대체로 흐린 가운데 비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비의 양은 꽤 많겠는데요. 예상 강수량은 30에서 80, 많은 곳은 120mm 이상의 폭우가 예상됩니다. 이 시설물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좀더 자세한 오늘과 내일 날씨 알아볼게요. 오늘은 남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30에서 80, 많은 곳은 120mm 이상이 되겠습니다. 내일은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차차 벗어나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흐리고 비가 오다가 아침에 개겠습니다. 다음은 제주 항로를 포함한 바다 날씨입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전해 해상에서 2에서 2.5m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현재 제주도 남쪽 먼바다와 제주도 남부 앞바다에는 너울로 인한 물결이 높게 일고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 돌풍이 불고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주기점 선박은 모두 정상 운항되고 있습니다. 오늘 제주공항에는 별다른 특보 없이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 공항에도 특보 없이 항공편은 모두 정상 운항되고 있습니다. 다만 비행기 연결 문제 등으로 인해서 비행기가 지연, 결항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실시간 운항 정보를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욜로와 제주 오늘의 날씨 정보였습니다. 제주에 대한 모든 것, 나우제주 플러스. 나우제주 플러스에는 제주에서 즐길 수 있는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네티즌들이 직접 알려주는 제주의 소식, 지금 제주. 놓칠 수 없는 제주의 핫플레이스와 즐길 거리를 소개하는 구석구석 제주. 제주의 실시간 날씨 정보와 문화 정보를 전해드리는 욜로와 제주. 제주 곳곳의 실시간 풍경과 실제 도로 위를 달리는 듯한 슬로우 제주. 그리고 청정 제주의 엄선된 제품들을 소개하는 쇼핑몰까지 나우제주 플러스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제주의 모든 것, 나우제주 플러스.